대테러 상황실에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상황이 마치 1cm 열상에 불과한 경상이고 출혈이 별로 없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어땠습니까? 사진, 그때 당시 출혈 사진 보시죠. 대테러 상황실에 문자 발송과 비슷한 시기에, 거의 비슷한 시기로 추정이 됩니다. 11시 5분 전후입니다. 대테러 상황실 문자가 방금 기자님들께서 보셨다시피 출혈이 적다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출혈이 적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현장에서 그 출혈에 대한 그런 내용이 현장에서 출혈 상태가 보이지 않고 언론에 그것이 노출이 안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거의 동시에 출혈 현장이 물걸레 청소질을 합니다. 경찰에 의해서 그것도 자행이 되었습니다. 부산 강서 경찰서장이 지시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부산 강서 경찰서장의 단독 지시인지 위선이 있는지 이 부분도 진상 규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재명 대표의 그 셔츠 옷깃에 젖은 피가 셔츠 옷깃을 흠뻑 붉은 선 피로 저렇게 완전히 푹 젖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출혈이 있었습니다. 이 출혈이 있었던 셔츠는 현장에서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증거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초동 수사에서 이 부분을 과실로 놓쳤는지 고의로 놓쳤는지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상황은 피로 연결됩니다. 출혈이 적었다는 대테러 상황실 문자 그리고 현장에 피로 물든 현장을 물걸레 청소지라는 경찰 그리고 피로 물든 와이셔츠를 사실상 증거 확보하지 않은 경찰. 이 모든 것의 기획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